서울대병원이 지난 2014년부터 위탁 운영하는 아랍에미리트 세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의사 50명을 비롯해 200여 명의 한국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 시국에 한국 동포들에게 빛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또 있는 교민들 사이에서 또 코로나 전문 상담을 해주시면서 많은 교민들한테 사랑받는 교수님이시죠. 권용진 씨가 만든 아랍에미리트 코로나 정보 나눔 채팅방에는 몇 달 전부터 최대 인원인 1,50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클린 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환자를 받지 않는 세이크 칼리파 전문 병원. 그래서 동포 중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도 한국 의료진이 직접 진료하기가 어려운데요. 코로나19 초기 매일매일 바뀌는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스러워할 동포들에게 정확한 정보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채팅방에서는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공유하기도 하고 동포들끼리 서로 정보를 나누기도 합니다. 경험을 공유하는 정보가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백신 관련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진 씨가 동포를 위해서 발빠른 대처를 생각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전염병 사태를 맞는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메르스가 유행하던 시절에 그 당시 이제 국가중앙병원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의 상황실장이었습니다. 그때 메르스를 대응해본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교민들에게 좀 정확한 정보, 초기에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뭐 이런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냥 오픈 채팅방을 하나 열었는데 처음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창구였던 채팅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안에서 용진 씨의 역할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초기에는 그런 그 방역 대책이나 개인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의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 방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만들었는데 이제 한국인 확진자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 확진자 분들이 이제 연락을 해 오시게 됐어요. 개인 확진자들도 상담을 하고 있고 기업들의 집단 감염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아니면 그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해드리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저 한인 동포를 위한 봉사로 아침 저녁으로 환자들과 통화를 하며 경과를 살피고 대응 방안을 고민해온 용진 씨. 그러던 중 지난 10월에는 그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인이 바로 코로나에 확진된 것. 어느 날 너무 입맛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식초병을 열어봤어요.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그리고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다행히 초기 경증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 치료제와 함께 면역력이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으며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돌보고 나니 동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혼자 살면서 확진이 된다는 것이 질병의 어떤 그 증상보다는 심적인 불안감이 훨씬 큰 어려움이더라고요. 그래서 교민들에게 그런 좀 심리적 불안을 덜어드리는 거, 이게 첫 번째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드리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경증이 아닌 상태로 변화해가는 거를 잘 모니터링했다가 어느 시점에는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가 제가 하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상담 중에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료가 없는 주말에는 주로 등산을 하러 가거나 인근 사막에서 바람을 쐬며 시간을 보내는 용진 씨. 하지만 이런 개인 시간이라고 해서 채팅 상담 업무를 쉴 수는 없다는데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병이 사실은 뭐 쉬는 날 밤 이런 걸 가려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무 보고차 석 달에 한 번씩 한국에 갔지만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지금은 가족들 얼굴을 못 본 지 벌써 다섯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막내 아들은 주말이면 특히 더 생각납니다. 막둥이 아들이 아빠 다음에 오면 캠핑 가자고 했는데 캠핑장까지 정해놨는데 제가 지금 귀국 일자가 계속 미뤄져가지고 계속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애들이랑 꼭 캠핑 갔다 오려고.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인구 100명당 90회분을 넘는 백신 접종률을 보이며 코로나19 예방과 퇴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용진 씨의 아랍에미리트 코로나 정보 나눔 방은 한동안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코로나 끝났다고 선언이 되면 그 방에 계신 분들 두바이 어디 공터에도 모여가지고 방 문 닫는 행사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쫑 파티 한번 하고 다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만세 부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Je m'appelle Johan Soti. J'ai 51 ans. J'ai été adopté quand j'avais 4 ans et demi. Et mon métier est photographe. J'ai un seul document qui a été fourni, je crois, lors de mon adoption, où ça disait mon origine. Je viens de Junju. C'était indiqué Lee, nom de famille, et Kyung-hoon. Je ne sais pas comment ça se prononce. Déjà avant, plus jeune, comme j'habitais à la montagne, en Suisse, il n'y avait presque pas d'enfants asiatiques, et encore moins de coréens. Donc forcément, je me sentais différent physiquement. J'ai toujours eu la passion de la photo, de tout ce qui était beaux-arts, art et esthétique. Je lisais énormément de livres déjà pendant mes études, au collège, à l'université, des livres de grands photographes classiques, style Peter Lindbergh, Helmut Newton, etc. Très vite, il y a une première agence de mannequins à Genève qui a demandé si j'étais intéressé à faire des books pour les modèles. Et j'ai commencé la photo par hasard complètement et ça m'amusait. Jamais je ne me serais imaginé en faire un métier. À différentes marques de luxe joaillière et surtout horlogère. Voilà, c'est une photo par exemple que j'avais faite pour de DiCaprio, pour Tag Heuer en fait, lors de sa venue en Suisse. Ah là, j'ai une photo aussi de la visite de Christian Louboutin, qui a fait une collaboration avec Gégère Lecoultre, l'atelier horloger, des séries de portraits assez marrantes. Là, on a Esperanza Spalding pour son premier album, qui a gagné un Grammy Award en jazz. Voilà, donc j'ai pas mal de différentes personnalités, modèles, etc. Comme je ne connais pas suffisamment en Corée, mais par contre, la première fois que j'ai mangé coréen, en fait ici,
J'ai tout de suite adoré. Je pense que la nourriture était vraiment le lien. Il y a des goûts qui me semblent familiers. Par exemple, j'adore le kimchi. Et alors, forcément, on n'en fait pas ici. Et c'est quelque chose qui m'a tout de suite touché. Enfin, j'ai adoré cette saveur et voilà, c'est quelque chose que j'adore. Et pourtant, je n'en avais jamais mangé. Donc, je pense que vraiment, la nourriture était le lien qui m'a ramené tout de suite, peut-être, à mes origines. Je sais qu'il y a à peu près 17-18 ans, plus ou moins, j'étais arrivé avec Terre des Hommes ici en Suisse, l'association. Ils m'ont envoyé une lettre comme quoi je sais qu'un membre de ma famille me recherchait. Et évidemment, quand j'ai reçu la lettre, j'étais assez, alors en même temps surpris, mais en même temps, je ne savais pas trop quoi faire avec ça. C'était une période où peut-être j'étais pas prêt, en fait, ou en tout cas, je voulais pas, j'hésitais longtemps à contacter l'organisme Terre des Hommes. Mais je ne me sentais pas forcément prêt. Et puis, plus le temps passait, finalement, j'ai laissé tomber, j'ai pas donné suite. Johan avait même reçu du courrier qui faisait état de personnes de Corée qui souhaitaient avoir de ses nouvelles. Chaque fois qu'il passait un avion, il nous faisait signe qu'il voulait rentrer. Hein. J'ai toujours dit, moi, Johan est maître de ce qu'il veut faire. Donc, moi, je l'ai laissé à l'époque libre de faire comme il voulait. Oui, maintenant c'est pareil, donc Johan le sait très bien, s'il a besoin de moi, ben, je suis là tout le temps. Hein. Alors même qu'il a passé la barre des 50 ans, donc ça, ce qui ne rajeunit pas, du reste, il y a une différence. Hein, mais bon. Je sais qu'il y a un sentiment de culpabilité. Leur dire que je ne veux pas qu'il y ait de culpabilité, que je comprends. Chacun fait comme il peut dans cette situation et j'aimerais juste peut-être les rencontrer. Et voilà, il n'y a pas de culpabilité en tout cas de leur part. Je comprends complètement.직접 만나고 하얼빈 한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트리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와이텐월드